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셀럽은 나, KBS 슈퍼 콘서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숨겨진 실력을 만나보는 유튜브 KBS 교양 채널 KBS 슈퍼 콘서트. 자, 오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수 된다 된다 다 되지 신학모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남자, 이 수식어가 굉장히 멋진데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 도전의 역사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도전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 깡촌 출신으로 네. 부산에서 힘겹고 아주 가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마트를 하나 개업을 해서 와. 승승장구 아주 쭉쭉 사업을 그때부터 진행해서 네. 네. 엄청 잘 됐어요. 나름 크게 성공을 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게 도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피드를 도전했고요. 지금은 엔터테이너로 열심히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슈퍼 콘서트에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전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첫 번째 멋진 인생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네. 도전의 즐거움을 같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멋진 인생이죠? 네. 멋진 인생 공연부터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우리는 꿈이 있잖아.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듯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하늘을 봐, 다시 태양은 뜬다. 힘을 내봐, 우린 일어서야 해.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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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인생,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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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거야. 아직까지 우리들은 청춘이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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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인생,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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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거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대도 지금 이 순간 우린 사랑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우리는 꿈이 있잖아.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듯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하늘을 봐, 다시 태양은 뜬다. 힘을 내봐, 우린 일어서야 해.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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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인생,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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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거야. 아직까지 우리들은 청춘이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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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인생,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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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거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 대도 지금 이 순간 우린 사랑해.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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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인생 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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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거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 대도 지금 이 순간 우린 사랑해. 무대를 정말 넓게 넓게 쓰신 분은 우리 신학모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멋진 인생,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사업가도 하셨고 또 스포츠맨으로도 하셨고 엔터테이너로서도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 중인데 몸에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세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제가 부산에서 그 유통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물건은 아무도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팔까를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가서 물건을 팔지 말고 네. 한번 정보를 한번 줘보자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필요한 네, 정보를 내가 줘야 받을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 마트에 잘하고 있는 거를 이쪽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쪽 잘하고 있는 거를 이쪽 마트에다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했더니 네. 물건을 좀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네. 와 몸이 고장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근데 최고로 힘들었던 게 그 네. 불면증이었습니다. 그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 체조를 하나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불면증 치료 예. 체조요? 네. 알려주세요. 저 꼭 네. 누워서 오늘부터 꿀잠 자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3초 안에 잠을 들 수가 있어요. 오 진짜요? 네. 3초 안에? 네. 3초 안에 꿀잠 자는 비법. 빠밤. 빠밤. 귀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네. 귀를 엄지 손가락으로 앞에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뒤에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게 좀 강하게 쓸어 올립니다.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예. 네. 그러는 동안 발은 뭐예요? 발도 일을 해야죠. 발도? 네. 말초신경 자극. 아~ 침대에 반드시 누워가지고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릿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네. 여기도 쓰다듬어요. 네. 그럼 릴렉스해지거든요. 뭘 두피를 쓰다듬는 네. 건가요? 발은 뭐예요? 또 열일 해야죠. 네. 오늘부터 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잠 잘 올 수 잠 안 오면 제가 연락할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죠? 전화번호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네. 불면증도 치료하셨고 네네. 스피드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스피드에 매료가 되신 건가요? 스카이다이빙도 해봤고요. 네. 그 스노보드. 스노모빌, 다음에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제트보드, 또 땅 위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또 스피드 스케이트.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섭렵했습니다. 육해공 계절별로 즐길 것 그냥 다 즐기셨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또 1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네. 열심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적당히 좀 해. 미쳤어? 적당히 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친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은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전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번 노래 두 번째 노래는 네. 제목처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미친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학모 씨의 두 번째 노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반복해 고투에 할걸 잠깐은 웃어도 돼 왜 토로 리얼리
메시 눈 졸고 머리 말아 또 나 점검됐지 팽팽한 애들 사이 꼬라나는 놓지 어지러운 동네 쉬어 잡는 우리 널걸 내게 걸어봐 시작은 아직 걸음마 가짜 판친다고 망친 무대 아직도 걸어가 우리 백발을 믿어봐 포기 안에 피어가 처음에 꽂아둔 꽃이 들지 않아 갈수록 더 Make it out of 필요 없어 파우더 시간이 없어 너나 찍어 팔로 머쓱하렬 지금 너 시한워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타이어 백발백중 관역 강해사 백발백중 우린 타고나 아직 목표에 미치지 않았어 미친 듯 보이나 미치지 않았어 꿈에 못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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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향해 또 미쳤어 우리 이제 미친 거 아냐 We so cool아니야 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랩이었네요. 제가 네. 보니까 정말 스피드에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노래도 발라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맞아요. 발라드 말고 뭔가 120bpm 넘는 140 정도는 돼야 140 정도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대충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게 없습니다. 진짜 무조건. 하면 무조건 다 열심히 하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도 네. 균형 감각이 좀 타고 나야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웨이크보드 같은 경우에도 잘 일어나야 되잖아요. 균형 감각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균형 감각이 최고입니다. 네, 어떻게 그거를 해야 네.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균형 감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 네. 있나요? 어떻게 보여주실 거죠? 그러면 네. 제가 눈을 감고 네. 팔을 벌리고 네.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눈을 뜨고 하시고 아 저도 같이 하는 네. 거예요? 아 저와 균형감각 대결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에게 또 이렇게 도전을 해주시네요. 네. 저는 도전 도전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균형감각 하면 한 균형감각 하거든요. 진짜요? 못 버티는 사람이 네. 여기 다 아이스크림. 정말요? 네. 오, 지금 박수. 저 승부욕 강합니다. 진짜요? 예.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많이 불리해요. 지금 노래를 두 곡 했잖아요. 저도 불리해요. 저는 힐입니다. 네, 힐 신고 이렇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눈 감고 진짜. 쉽지 않네요. 아니 저 눈 감았어요. 아 누가 이 누가 먼저 다 왔나요? 보셨나요? 그래. 아이스크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승부욕이 쓸데없이 강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노래 두 곡이나 했는데.
혹시 저희 로고송 챌린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네, 보긴 봤는데 보셨어요? 네, 연습은 좀 그러면 제가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슈퍼 고 슈퍼 콘서트 챌린지송 도전까지 좀 어설프지 않았나요? 아니요, 너무 잘 해주셨어요. 도전을 항상 즐기면서 정말 잘 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젊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겠죠? 그럼요. 도전은 저의 현재 진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연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된다 된다 다 되지. 된다 된다 다 되지. 아까 처음에 수식어 네. 자기소개 해주실 때 맞습니다. 그 된다 된다 다 되지가 이건이었군요. 네네. 그러면은 신학모 씨의 된다 된다 다 되지 바로 들어볼게요. 된다 된다 다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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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진짜로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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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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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우리 모두 다 노력하면은 확실히 되지 기뻐해도 되지 좋아해도 되지 사랑해도 되지 행복해도 되지 영원하여도 되지 열정적이면 되지 우리는 다시 사랑하면 되지 매일 나는 소풍이었지 매일 나는 선물이었지 매일 나는 축복이었지 내 인생은 한 번이라 사랑은 언제나 함께 되지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지 우리 인생은 행복하면 되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지 된다 다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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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진짜로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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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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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우리 모두 다 노력하면은 확실히 되지 기뻐해도 되지 좋아해도 되지 사랑해도 되지 행복해도 되지 영원하여도 되지 열정적이면 되지 우리는 다시 사랑하면 되지 매일 나는 소풍이었지 매일 나는 선물이었지 매일 나는 축복이었지 내 인생은 한 번이라 사랑은 언제나 함께 되지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지 우리 인생은 행복하면 되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지 우리 인생은 행복하면 되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지
재즈 제가 한번 재즈. 백댄서로 한번 쳐봤는데 어땠나요? 시간 있으세요? 시간이요? 네. 나중에 불러주세요. 네. 백댄서로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랑 좀 한번 상의를 해보고 네. 예. 불러주신다면. 그러시군요. 가사 중에 된다 된다 다 되지 노력하면 확실히 되지 라는 그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이게 뭔가 인생의 모토?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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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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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우리 모두 다 노력하면은 확실히 되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이 가사야말로 네. 도전에 의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제3의 인생으로서 또 엔터테이너로서 또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시니어 모델도 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시니어 모델도 하고 네. 연기도 배워서 연기까지요? 네. 영화에도 두 편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살짝 연기와 그 모델 하면 또 모델 워킹이 있잖아요. 네네. 전 그게 정말 멋있던데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극한 직업에 네. 유성룡의 그 대사가 있어요.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지금 우리가 닭 장사하는 거야? 매일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너희들은 뭔지 잊어버렸어? 야 이참에 아예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든가 이씨.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단체요? 30인? 아, 예, 예. 네, 가능합니다. 아, 예, 예. 여기까지. 와, 생활 연기. 뭔가 제가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수원 왕갈비 통닭 맞나요? 수원. 네, 맞아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잘 네. 봤고요. 모델 워킹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연기에 모델 워킹까지. 아니, 모델 워킹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으셔서 저도 한번 같이 따라해봤는데 어땠나요? 너무 잘하시는데 괜찮았어요. 네. 저 처음 해봐요. 완전, 정말요? 네. 그냥 어디서 많이 배우신 거 아니고요? 아니, 너무 너무 정말 멋지시고 이 무대를 무대 활용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워킹이 보면 3분에서 5분 정도 해요. 네. 하다 보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초에서 5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딱 보고 잡아 먹을 듯이 자기를 어필하는 게 그게 진짜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카메라를 이렇게 씹어 먹겠다. 그렇죠. 이렇게 야금야금 그런 뭔가 눈빛과 표정과 또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보여주셨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엔터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이번에 24학번 정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4학번 네. 새내기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네. 정시 입학을 했는데 제대로 한번 배워서 와. 제대로 한번 노래를 부르보자. 그래가지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충대충 하시는 게 없네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죠. 하는 마음으로 네.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계속 연습하고 도전하는 게 있으신가요? 댄스도 도전하고 또 음악 노래도 좀 도전하고 최근에 랩도 하시고 랩도 지금 뭐 미친 거 아니야 그것도 랩이긴 하지만 네. 그 랩을 무한 반복
무한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랩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감성이 뿜뿜하는 그런 어떤 랩 연습하신 게 있을까요? 아 예, 옛날에 세핑. 세핑? 그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보세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DM이 와. 알뜻 섹시, 헌집 주고 새 집. 불이염이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예. 기분이 째져. 예. 와, 이거 계속 무한 반복. 처음에는 예.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빠르니까. 예. 입에서 막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좀 미숙하긴 하죠. 근데 또 지금 이 단계에서 또 계속 무한 반복해서 도전하다 보면 정말 네. 언젠가 이제 지코가 신지코가 되어 계신 거 아닐까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또 무대 공연 보여주셨는데 이 무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반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인생은 도전. 될 때까지 하면 다 된다. 된다 된다 다 되지. 여러분 도전해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된다 된다 다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된다 된다 다 되지. 저도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KBS 슈퍼 콘서트 저희만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또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대를 노래를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슈퍼 콘서트 감사합니다.